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선교교회 안티다운 목사입니다. 안티다운 목사님의 좋은 글을 제가 종종 인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전광훈 시대에서 아주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쓴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사올이란 이름으로 김형욱 회고록을 써 유신체제의 타격을 가했던 김경재 선생은 지난 대선에서 전광훈 당의 대통령 후보로 됐었다. 이때 전광훈 씨는 김경재 후보가 통일 대통령 된다며 마치 계시라도 받은 듯 글을 띄웠다. 그런데 상황이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지자 전체는 자기 당 후보인 김경재를 버리기 시작한다. 의리가 없죠. 전광훈 추종자들 법정 소송 걸려가지고 17명이 감옥 갔잖아요. 변호사비 대줘야죠. 자기 추종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안 대줘요. 의리가 없어요. 선거자금도 안 대주고 하다가 마침내 아주 버리고 윤통 지지로 돌아선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윤통이 대통령 될것 같았다면서. 참 어이가 없죠. 김경재 선생이 당한 배신감은 처참했을 것이다. 전발인들은 전시 하는 일이 대강 이렇다는 것 유념하기 바란다. 최근 김경재 선생은 자기의 TV에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와 전광훈 씨를 비교하는 방송을 했다. 김사만 목사가 우리의 선거제도를 비판하면서 부정 소지가 있는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될 것을 역설했는데, 왜 전시는 부정선거 문제에 한마디도 안고 있냐는 것이다. 전시가 윤비어천과 참가만 부르지 말고 선거 부정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고 한다. 선거 문제에 한마디도 안 하고 윤통의 입만 쳐다보는 느낌인데, 이런 태도로 어떻게 200석을 하겠냐며, 200석은 고사고 2석 만들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전시의 전성기는 지나갔고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맞는 말이죠. 김경재 선생님도 이게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신 거죠. 아마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게꽤 되셨을 거예요. 그죠? 저 혹시 실체를 안 것도 이제 꽤 됐으니까. 알면은 떠나가요.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는 과거 당을 5번이나 만들었지만 국회의원 한 석도 내지 못했다. 매번 허풍스러운 말빨만 화려했다. 이분도 200석을 입에 달고 다니며 마치 자신이 그 주역이냐 왕왕거린다. 도대체 전시의 언행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승만 대학 짓는다고 200만 평 자랑했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왜 소식이 없는가? 설계도 작성하느라 고생하고 있나? 그 발표를 할때 김학성 교수는 서울대가 100만 평인데 200만 평에 이승만 대학 짓는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겠다는 감격인지 의심인지를 토로했었다. 그뿐인가? 거짓말이 마구 쏟아진다. 윤통이 기독종 지어주겠다고 했다에서부터 줄줄이 사탁이다. 안티다울이 뭐 신보가 못돼서 전시 언행 문제 삼는 거 아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에 치명적 해를 입히는 전시 회개를 촉구하고 더큰 사고 내지 않게 예방하느라 글 쓰는 것이다. 전광훈 씨는 안티다방 목사님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엎드려 절이라도 하셔야 돼요. 진짜 이런 분이 전광훈 씨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종 건축위원장으로 주옥순 남편을 임명했는데 그분은 여태 뭐하고 있는가? 진행되는 게 있으면 보고를 하거나 알고 보니까 뻥이라고 자백한다든지 뭔가 말이 있어야 할것 아닌가? 이조헌금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리장성 같은 걸 지어서 세계인이 몰려들게 만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떠들었으면 후속 말이 있어야 할거 아닌가? 아무 말이라고 돈 거두고 입 닫으면 그만인가? 한국인들 잊어버리게 잘하니까 그거 믿고? 전시가 사회적 공일이고 목사라고 하면서 매일 천만조직 자유마을 긴급방송 특별방송 무슨 대회이냐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난리 부리고 있어 우리 사회, 특히 교회에 미치는 피해가 계산이 어려울 정도이다. 전시의 광신도님들, 전시에 비판한다고 안이한 목사를 공격하거나 위협을 주는 등 하지 말기 바란다. 아니면은 전시의 오보 행위를 막아 피해를 가급적 줄이자는 노력이다. 아니면이 목회자니까 성도들을 이단성 무집단에서 보호하자는 것이며 한국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목회자는 이단에 대해 배우고 분별하는 교육을 받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다. 한국에는 안위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전시 옹호하다가 17명 감방에 갔으면 회개를 해야 할것 아닌가?
전시에 대한 맹목적 광신은 전시를 아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못되도록 밀어내는 일이다. 전시에게 맡긴 지정의 속히 되찾아오기 바란다. 거짓말과 자기 우상 만들기, 신성모독적 언행, 매일 터지는 욕질 등으로 롱런할 수는 없다. 그 신성모독적 발언은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유발하기에 충족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했네요.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진짜 아껴서 위하는 마음으로 이게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고마워하셔야 돼요. 화내지 말고, 씩씩거리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감지덕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